아 오늘 잡수. 머리가 뒤에서 보니까 하트 모양이야. 와, 자아도취 쩐다. 뭘 자아도취야? 지금 박근석을 입방 내려와서 지금 어금지로 가리고 있구만. 뭐야? 모자에? 태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오늘은 천안에 왔습니다. 천안에서 가장 큰 시장인 천안 중앙시장에 나와봤고요. 오늘 여기서 맛있는 먹거리 먹으러 갑니다. 완호가 지금 좀 심각하네요. 통화 중. 완호 통화 중. 얼굴이 표정이 안 좋은데. 인사 한번 들어라. 안녕하십니까. 아, 인사하셨어요? 같이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? 오늘 맛있게 먹읍시다 여러분. 맛있게 먹어봅시다. 따라온다. 아하! 천안 중앙시장에 오시면 꼭 들려야 되는 이제 30년 전통 떡볶. 아 호떡 문 닫았다. 여기도 문 닫았네. 아 당황하는 그의 표정. 야 이건 먹어야 되거든. 선주국밥. 지금 상황 이렇습니다. 이게 만약에 유튜브에 영상이 안 나오면 저희는 다른 데로 이동한 거고요. 유튜브 각이 안 나온다. 와 이런 데가 있네요. 와 못 참지. 할머니 국수 못 참지. 와. 나도 옛날에 몸살 같은 거 해봤거든. 와, 먹었네. 먹방하는데 막 그 반칙국 한 열 그릇 해. 저 도장 먹방이네. 반칙국 열 그릇. 열 그릇 정도 먹어야지 이렇게 그 먹방 해봤다 그러면. 맞습니다, 사장님. 아, 사장님 먹방을 아시네요. 아, 근데 저 사람은 영화 배우보다 더 잘생겼네. 감사합니다. 이거 남자라도 더 잘생겼던. 누가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아요, 사장님? 저희 네 명 중에서. 이 사람이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사장님,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70. 아, 근데 진짜 정중하십니다. 뭐가 하잖아. 아유, 저보다 히카 형님인 줄 알았습니다. 또 그 광고래요. 와, 맛있겠다. 와, 비주얼 장난이다. 근데 김치도 미쳤네. 완전 잔치국수랑 먹어야 되는 맛이야. 새콤하나?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벼운 맛이 아니에요. 와. 간이 하나도 안 됐을 줄 알았거든. 비빔국수 한번 먹어야겠다. 맛있어? 맛있어? 간간하게 무슨 말이야? 알아서 해? 사장님 심심하다. 이거 하나랑 하나 더 주세요. 비빔국수 하나, 잔치국수 하나 더 주세요. 와 진짜 맛있다. 와 다 드셨어요 국수? 비빔 아니야 비빔 아니야. 와 식인다. 오히려 잔치국수는 좀 슴슴하거든요. 그런 거 없이 이제 간이 딱.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안 돼. 이게 훨씬 맛있어.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새콤하면서. 매콤한 게 감칠맛이 입에서 침샘을 딱 떠준다. 국수집에서 국수 이트 때리기 쉽지 않은데 이트 때리는 거 오랜만에 보네 사실. 건강하십니다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다음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이거 약간 숭늉이 아닌가? 숭늉 맞아요. 오.
야, 갬성 완전히 막 살아있네. 따뜻하게 한 잔씩 들어주십시오. 아, 고소하네. 이거랑 필립이랑. 다 조금씩 이렇게 덜어가지고. 봐라, 냄새 한번 맡아봐라. 그 냄새 한번 맡아봐라. 와. 어, 너무 좋다. 한 그릇씩. 형, 근데 이거 무슨 말을 하면서 먹을 필요가 없어. 벌써 다 드셨네요. 오, 하이 고소하노. 고소하니 뭐 치이네. 와. 이게 죽는다. 근데 잘 찍었다, 이거. 약해 보이는데. 근데 나 왕우 진짜 흥분하는 거 같아. 아, 맛있어. 왕우가 진짜 흥분하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왕우 진짜 맛있는 거 먹어도 흥분한 게 없어요. 오늘 처음인 거 같은데 완전. 그냥 참기름이랑 고추장이 거의 7-8알 나간다. 여기서 쇼핑을 좀 해야겠다. 아, 씨. 다섯 개 3,000원 못 참지. 엄마스. 이거 얼마예요? 5,000원이에요. 요것도 하나 주세요. 33,700원이요. 네, 여기요. 오늘 시장에 수수한 것 중에 가장 큰 지출사야. 한 집이었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14마리랑 요거 중짜 주세요. 맛있을 것 같은데? 어,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,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. 아, 이거 맛있겠다. 어. 감사합니다. 반 부먹만 할까, 반 부먹? 전 이 찍먹과 부먹의 논쟁을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과일 향이 엄청 많이 나네요. 맛있다, 맛있다. 맛있다고? 특대면 훨씬 많을 거 아니야. 어, 감사합니다. 이게 대박이다. 이 옆에 다 코코넛 아이가. 맛이 없으면 이상하게. 와, 이거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겠대요. 맛있어. 다녀오세요. 샌드위치라고. 네, 맞아요. 하나, 둘, 셋. 다 먹고 갔어요. 어? 다 먹고 갔어요. 다 먹고 갔다고? 응, 잘했어, 잘했어. 본점이 엄나니까. 어, 본점. 갓 튀겼을 때 맛나지. 튀김은. 야. 아, 진짜 맛있네. 술이랑 같이 먹으면 계속 먹는 스타일. 통통하니 막 자살한다. 형 부먹이에요, 찍먹이에요? 원래? 부먹. 찍먹을 좋아하는 사람이 부먹을 하지 않는 게 눅눅해질까 봐서. 나는 부어도 바삭하게 다 먹을 수 있거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이제 입맛이 싹 돈다. 오. 진짜 많이 먹었어. 와, 이거 뭐야? 이거 네. 얼마예요, 한 개는? 한 개는 4,000원이고. 네, 한 개만. 입을래? 어. 오.
제일 가슴 아픈 장면. 아. 이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. 바로 옆집에서 전을 먹어보겠습니다. 세 발자국만 걸으시면 되거든요. 어. 왼쪽에.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? 저희는 먹방 유튜버입니다. 아 진짜요? 네. 먹방이요? 무슨 먹방인데요? 전통시장 전문 먹방 유튜버입니다. 아 진짜요? 네. 어우 잘하셨네요. 제일 기본 한번 먹어볼게요. 그리고 또 시킬게요. 네. 그리고요 곰배령 쌀 막걸리 하나랑요. 아닌가? 천안 왔으니까 천안 쌀 생막걸리를 먹어야 되나요? 저기 사이다 하나 주세요. 저 사이다. 와. 사. 와 죽이겠다. 근데 대박인 게 잘 생각해보면 이거 7,000원이잖아. 막걸리 3,000원이잖아. 만 원으로 끝이 나네. 그쵸? 우리 만 원의 행복이죠. 그죠, 형님. 근데 우리는 안 끝났죠. 안 취하니까. 저희 육도 100%예요. 오. 그러니까 입자가 엄청 높네요. 나 딴 데 좀 보내주는 유인들은 유인하게 그런 게. 아우, 내 아. 와, 진짜 맛있겠다. 짠. 야, 너 집 안 간다. 여기 주무실 거예요? 아, 맛있다를 작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? 네. 와, 작살난다. 와. 맵지? 맛있게 드세요. 맛있다. 고소하고 바삭하고 석수 때문에 아삭아삭하네 계속. 싹 올려가지고. 막걸리 한 잔 먹고. 근데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. 저 빈대떡 시장에서 많이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저 빈대떡 한 장 먹고 나서 한 장 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진짜 또 먹고 싶다. 가꾸기도 하고 그리고 보내달라 그래서 얼려서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요. 전부. 네, 그렇겠다. 이게 어느 정도로 맛있었냐면 제가 방금 두 개 줬잖아요. 이게 아쉬웠어요. 주기 싫었거든. 먹어보라고. 전 배가 부른데도 더 먹고 싶긴 하거든요. 먼 길을 또 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이니까 이거 어 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그래 영현아 행복하자. 만 원으로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다. 와 오늘 진짜 다 맛있어. 다 오늘 다 같이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냥 여기 앞살. 아,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마지막 종착지인 팥을 먹어야 하는데 네. 이 천안에 온 만큼 천안 팥을 먹어야 하는데 천안은 또 뭡니까? 호두과자 아닙니까? 그래서 정말 제가 천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튀김 소보로인데요, 형? 튀김 소보로 호두과자야. 이제 이 진짜 미쳤어. 그러니까 내가 천안 오면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. 안 봤다고 지금 먹을 수도 있어요. 여기 바로 드시면 돼요? 네. 여기 앉아서 한번 먹고 가자. 이거는 그냥 먹고 가자. 아니요. 다 이제. 전반전 배불러 갖고. 아니, 앉아서 먹지 왜요? 내가 진짜 이거, 난 이거 택배로도 많이 시켜 먹었거든? 장난 아니지. 바삭하고. 그렇게 커요, 근데 호두과자. 이게 그냥 기존 호두과자를 튀겼으니까, 소보로도. 근데 이거 진짜 무서운 게 칼로리야. 이게 진짜 어마무시하거든 이거. 근데 그만큼 맛있어.
진짜 맛있다. 이거 몇 개 먹으면 배부르겠는데요? 이거 일반 사람들 한 두 개만 먹어도 배부르지. 진짜 까칠까칠하고 바삭바삭한 기름기가 가득한 소보루가 튀겨져 있는 거지. 와, 이거는 이건 먹어볼 수 있는 사이즈야. 아, 버터가 있어. 맛있네. 튀김 소보루가 워낙 맛있어서 양을 그냥 상상할 수 있는 맛있는 그냥 호주가 잡아. 여러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시장 최고.